어, 예,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와. 고나, 빨리 들어와.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니모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까 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요즘 세상 좋아졌습니다. 와, 말미잘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퀵으로 왔어요. 개봉. 짜잔. 니모가 좋아한다는 바로 짜잔 말미잘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버블 말미잘이라 하고 제일 작은 거를 제가 요청을 드려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니모 친구들 굉장히 잘 있는데 진짜 지금 잘 보시면 좀 느껴지는 거 있으신가요? 원래 6마리였는데 지금 제일 작은 친구가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측하는 건데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크라운피쉬 중에서 제일 크고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작은 친구들을 좀 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한 마리가 뭐 점프를 했는지 어디 갔는지 저기 보시면 가끔 이렇게 싸웁니다. 지금 여기 색깔이 이렇게 있는 친구들 있죠. 이 퍼플라커라운 친구랑 이 친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세 마리 친구를 나누고 여기 점박이 검은 아이들 두 마리를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친구들아 제발 싸우지 말자. 와, 이게 성격이 니모 친구들이 생각보다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제가 이제 치어통을 가져왔고요. 여기에다가 두 마리를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주 컨텐츠는 뭐냐면 이 니모 친구들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말미잘을 우리 니모 아기들한테 선물을 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기 니모들도 말미잘한테 부비부비를 할지 한번 그걸 해볼 거고요. 잘 안 하게 된다면 제가 또 말미잘을 만들어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미잘을 제가 이제 물맛템 온도맛템에서 적응시킨 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미잘 친구도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맛템 물맛템 해줘야 돼요. 식물 아닙니다. 아, 말미잘을 그대로 물맛템을 하고 아니 온도맛템을 하고 추후 물맛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약 3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물맛템 온도맛템 다 됐습니다. 태어난 지 별로 안 되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입. 자, 입수했고요. 조금만 있으면 말미잘 친구가 이제 흡착판을 이제 자리를 잡아서 딱 붙이고 이제 버블을 좀 더 크게 키울 겁니다. 지금 넣으니까는 이제 아기 니모들 니모둥절하죠. 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인공 말미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미잘, 인공 말미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니모에게 선물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금손이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묶었고요. 야, 들어가. 들어가. 내 이론이랑 내 생각이랑 맞아야 돼. 자, 이렇게 묶었으면 이제 여기를 제각각 잘라줍니다. 오, 말미잘. 오, 말미잘, 말미잘. 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짜잔. 만들었습니다. 이제 잡지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입수. 여러분들, 오, 그래도. 오, 뭐야. 나름 말미잘. 오, 같지 않아요? 나름 말미잘 같아요. 자, 우선 넣어놨습니다. 뭐 은신 효과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넣자마자 이제 크라운피쉬 친구들이 완전 구석탱이로 몰렸습니다. 야, 그거 선물인데 조금만 살갑게 좀 받아줬으면. 버블 말미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은신처 개념으로 좀 사용하라고 넣어줬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니모 친구들이 왜 이 말미잘하게 몸을 부비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자면 바로 니모와 말미잘은 공생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이 니모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생물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미잘을 사용을 하고 이제 말미잘 같은 경우에는 니모를 잡아먹으러 오는 생물들을 말미잘 근처로 유인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서로 공생관계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니모 친구들이 자연에서도 말미잘 근처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니모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끈끈한 점액질이 나와서 이 말미잘의 이 촉수에 있는 독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브라인 심플을 투입을 해서 좀 먹여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크라운피쉬 친구들은 제가 말미잘을 잘 못 만들었는지 엄청나게 겁을 먹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긴장 풀라고 브라인 심플을 줍니다. 자, 제 생각에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미잘이랑 강제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니모 아기를 한 마리 가뒀는데요. 친구가 아직까지는 말미잘에 갈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붙잡았는데 스포이더로 살짝 흡입을 해서 강제로 말미잘에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뒀는데요. 이 파이프를 말미잘이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모야, 여기 아래로 내려와. 오, 접촉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기 니모랑 말미잘이랑 접촉을 했는데 우선은 막 들어갈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진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아기 니모가 말미잘 여기 숨는 거 보이시나요? 와, 감격이다. 아기 니모 작을 때도 말미잘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우선 알게 됐는데, 우선은 다른 친구들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서운 말미잘도 잘 자라. 자, 여러분들 2일차입니다. 지금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 니모 친구들이 여기 안에서 이제 조금씩 말미잘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4일째 교육 중인데 지금 이 두 마리가 여기 지금 잘 있습니다. 오, 근데 말미잘 좀 작아진 것 같아. 오, 이거 뭐야, 여기 부비부비한다. 우선은 성공했는데 제가 며칠 더 완벽하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훈련 6일 차입니다. 여기 있는 퍼플러 크라운 친구들은 굉장히 말미잘 친구에게 부비부비 잘하고 잘 지내는데, 지금 말미잘이 지금 들어가서 그렇고요. 지금 제가 여기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인공말미잘이라고 하기도 뭐한 이 친구 빼고요. 오늘 선물 주기 위해서 말미잘을 한 마리 더 데려왔습니다. 근데 크기가 진짜 어마무시한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키우던 레더산호. 그리고 말미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크다. 바로 입수. 얘들아, 선물이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크라운피쉬 친구들 모두에게 지금 말미잘을 선물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여기 말미잘이 지금 촉수가 지금 들어가서 그런 거지 굉장히 밥도 잘 먹고 니모 친구들이랑 부비부비도 잘하는 약간 공생관계로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말미잘은 이제 세배 말미잘이라 해가지고 좀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이 친구도 동물이라서 나중에 사료주면서 먹이 먹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줬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 적응하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째로 훈련 7일차입니다. 지금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친구는 제가 넣자마자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지금 말미잘한테 이제 부비부비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활용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말미잘을 넣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여기 작은 친구 있죠? 원래 두 마리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 꼬리가 잘 보면요, 살짝 쏘인 건지 물린 건지 조금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우선 말미잘도 아니고 혼자 격리통에서 조금 치료를 할 예정인데, 자, 여기 보시면 짜잔, 퍼프클라운 친구들이 부비부비를 잘 합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더 말미잘한테 이제 애착이 가잖아요. 그러면 먹이를 말미잘에게 물어다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 여기 한 마리 어디 갔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껴 있었네. 야, 너 거기 있으면 큰일 나. 이게 말미잘이 이 친구를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아마 여기 있다가 말미잘이 이제 촉수를 내뿜으면서 좀 낑긴 것 같아요. 야, 친구야, 거기 니모 있는데 너 부풀려가지고 떼어낼게요. 미안하다, 말미잘아. 어휴. 자, 니모 나와. 헐, 어휴. 어휴, 깜짝이야. 착착 들어가라. 어휴, 아빠 놀랐잖아.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있잖아요. 스포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를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위협을 주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엄청 강압적으로 말미잘하게 이렇게 붙이진 않아도 친구들이 위협을 느껴서 어디 숨을 곳을 찾아야 돼 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붙은 이런 식으로 좀 위협을 주면서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만밀자리 이 친구는 굉장히 크지만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작죠? 추후 천천히 사육을 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도 큰 말미잘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야겠습니다. 그 큰 애야, 너는 안 하니? 어 뭐야? 심지어 어 쪼지마. 아 욕심쟁이구만.